로스트아크에는 재련뿐만 아니라 모험가님의 캐릭터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훌륭한 아크라시아의 모험가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로스트아크 각인 시스템. 먼저 각인이란 로스트아크에서 전투와 관련된 다양한 추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각인 효과는 모든 클래스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전투 각인과 각 클래스별로 사용 가능한 직업 각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각인들 중 자신의 전투 스타일에 맞는 각인을 골라 활성화시켜 전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답니다. 현재 적용 중인 나의 각인 효과는 캐릭터 정보창 내 각인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인은 최대 3레벨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활성도 5마다 각인 레벨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각인 활성도는 장신구 착용, 어빌리티 스톤 세공, 각인서 포인트 이 세 가지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귀걸이의 옵션으로 중갑 착용의 활성도가 2, 각인서를 통한 반지에 부여한 활성도가 12, 어빌리티 스톤 세공으로 활성도 4포인트를 얻었다면 총 활성도 18포인트로 최대 활성화 레벨인 3레벨 중갑 착용 각인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각인서는 고급, 희귀, 영웅, 전설 총 4단계로 나뉘며 각 등급별로 20개의 각인서를 배우면 3씩 최대 12활성도까지 습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습득한 각인서 활성도는 각인 전문가 NPC를 통해 반지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각인이 좋은 효과가 있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이러한 페널티 효과 역시 활성도 5마다 레벨이 높아지니 각인 효과를 구성할 때 고려하는 것이 좋겠죠? 장신구나 어빌리티 스톤, 각인서는 다양한 콘텐츠 플레이를 통해 일정 확률로 획득하거나 경매장 또는 거래소에서 구매 가능하답니다. 또한 콘텐츠 플레이 시 획득하게 되는 시면의 파편을 모아 대도시에 위치한 시면의 파편 교환 NPC 제니브에게 가져가면 영웅 등급 이하의 각인서는 물론 장신구 어빌리티 스톤과 교환이 가능하답니다. 물론 같은 종류의 각인을 반지 양쪽에 적용하더라도 포인트가 중첩되기 때문에 원하는 각인을 조금 더 쉽게 활성화시킬 수 있겠죠? 로스트아크 카드 시스템. 카드는 수집하거나 세트 장착을 통해 캐릭터의 특성 및 속성 능력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장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모험을 통해 얻은 카드는 수집한 그 자체로 수집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카드 덱을 구성하여 세트 효과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한 카드를 우클릭 후 카드 등록에 확인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카드 보관함에 등록되며 카드 수집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획득한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보관함에 등록해야 한답니다. 카드 보관함에서는 장착시킨 카드를 살펴보고 원하는 세트 효과를 확인하여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유능한 모험가는 상황에 맞는 여러 개의 카드 덱을 저장해두고 상황에 따라 카드 덱을 교체하여 사용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는 각성을 통해 더 강력한 세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각성을 위해서는 경험치 카드를 사용해 경험치를 모두 채운 후 해당 카드와 동일한 카드를 이용하여 각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각성 단계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카드가 필요한 사실 잊지 마세요. 이러한 카드들은 업적이나 모험에서 호감도 보상 등을 통해 특정 카드를 획득하실 수 있으며 퀘스트 보상, 시면의 파편 교환 및 이벤트 등에서 획득한 카드팩을 개봉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로스트아크 스킬 시스템. 로스트아크의 스킬은 트라이포드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며 같은 클래스라도 차별화된 전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포드는 각각 4, 7,
10레벨에 따라 트라이포드 슬롯이 개방되며 다양한 콘텐츠에서 획득한 스킬룬을 통해 스킬의 다양한 추가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트라이포드는 무기 및 방어구의 옵션을 통해 더 높은 레벨로 강화할 수 있답니다. 새로운 장비로 바꾸려는데 그동안 세팅한 트라이포드가 너무 아까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트라이포드 보관함을 통해 부위별로 트라이포드를 자유롭게 보관하거나 다시 옮겨올 수도 있답니다. 또한 더 좋은 트라이포드의 옵션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획득했을 경우에는 전승을 통하여 원하는 옵션을 장비에 적용시킬 수도 있답니다. 다만 전승된 장비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하며 티어가 다른 장비끼리는 공유가 되지 않는 점 꼭 기억하세요. 로스트아크 보석 시스템. 보석은 장신구에 착용할 수 있는 장비로 스킬의 데미지를 늘리거나 재사용 대기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소지품 창 내에 같은 티어 및 레벨의 보석 3개만 있으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 10레벨까지 합성 가능하답니다. 대도시의 NPC나 폐쇄 부가 기능을 통해 추가 비용 없이 장신구에 보석을 장착하거나 교체할 수 있으며 원하는 효과의 보석이 아니라면 실링을 지불하고 스킬 효과를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킬 효과는 무작위로 변경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보석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주력 스킬을 보다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이랍니다. 보석을 사용하실 때 꼭 유의하셔야 할 점. 보석의 티어가 장신구의 티어보다 낮다면 그 효과가 약해지니 주의해주세요. 많은 보석을 모아 상위 레벨의 보석을 만들어보세요. 보석은 카오스 던전이나 보스러쉬, 필드보스, 보물지도 등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모험가 여러분님의 캐릭터를 더욱 강하게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면 더욱 성장한 모험가님의 캐릭터를 만날 수 있을 거랍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알트티 가이드북을 통해서도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로스트아크가 모험가님의 여정을 응원합니다.